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처음인데 어쨌든 처음에 이제 나영석 PD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윤여정 선생님이 나오시고 그래서 관심이 가게 됐고요. 그래서 뭐 또 식당을 작은 한 식당을 한다고 또 얘기를 미리 들어서 또 궁금하기도 하고 뭐 또 그것보다 좀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을 좀 가까이에서 한번 보고 싶은 기회가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갔었어요. 근데 식당을 해보니까 뭐 예능을 찍고 있다 이런 기분은 안 들었고요. 막상 그냥 이 여기서 그냥 네. 네, 그냥 식당 하는데 정신이 없어서 뭐 그게 정신 없는 것도 좋았어요. 그냥 네 그냥 일 하다 와서 너무 좋았고 며칠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. 네. 아 지금 며칠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고 정유미 씨가 얘기하니까 이선희 씨가 웃음을 터뜨렸는데 왜일까요? 네, 이선희 씨는 왜 그렇죠? 네. 사실 그 저 같은 경우는 네. 뭐 친구 선생님하고 여행도 많이 해봤고 윤현 선생님하고 뭐 자주 만나고 뭐 작품도 해보고 했는데 그 정유미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예능도 처음이고 네. 또 선생님들하고 처음 이렇게 뭐 저랑도 처음이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막내고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. 네. 예, 그리고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며칠 더 있으면 좋았겠다 하는 말 하니까 네? 네, 웃음이 나서 그냥 네, 웃음 그렇군요. 정유미 씨가 좀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.